안녕이란 말로만 참 쉬운 거. 왜 상해학교 가고 싶습니까? 뭐 인도 상해는 이제 국제도시로서의 외모가 부쩍 이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곳에서 학생들을, 특히 한국인을 교육한다는 건 굉장히 매력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교육 경력 3년 이상이라고 하고, 그리고 일단은 영어로 티칭하는 것을 무척 필요로 하고, 다른 과목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영어는 영어로 과목으로는 영어 수업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학교 업무를 잘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자신이 없었는데 뭔가 되게 많이 떨리고 오랜만에 되게 심장이 쫄깃쫄깃했는데 저희 학교 부장 선생님도 또 그 전에 계시던 부장 선생님도 응원을 해주시고 또 우리 시험 이렇게 응원을 해주셔서 또 우리 동생님도 응원을 해주고 자신 있습니다. 또 경쟁 몇 명 있어?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저기에 지금 한 6분 정도 계시는데 과목이 한 4과목 정도 배치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시간이 다 안 돼서 몇 분이 남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사립학교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사립학교 갈 수가 없죠. 공인교사만? 그렇죠. 이거는 이제 한국 학교는 한국 정부 그 교육청하고 연계된 학교이기 때문에 그 직원도 한국에서 이제 뽑아서 보내거나 아니면 그 현지에서 우리 교육청에 계시는 소속된 분들이 직접 뽑습니다. 상하이에는 크게 세 가지 학교가 있습니다. 중국 현지 학교, 그다음 국제 학교, 그다음 한국 학교가 있는데 한국 학교는 말 그대로 한국의 교육 과정을 그대로 이용하고 다만 외국어 비중을 높인 학교라고 볼 수 있고요. 중국 학교는 정말 중국 교육과정을 따르는 학교고 국제 학교는 외국인들이 어느 나라 학교까지 함께 알아서 이제 그 학교의 베이스가 된 국가의 교육과정을 따라서 가는 것을 국제 학교라고 합니다. 물론 국제 학교 학비가 가장 비싸고요. 중국 학교는 요즘에 이제 국제부를 신설해서 인기가 많아지고 있지만 외국인 입학 장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학교 역시 이제 재외동포가 많아지면서 그리고 또 정체성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한국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는 학부모가 늘어나면서 지금 총 수요 인원이 그러니까 총 공급 인원이 한 1200명 정도인데 거의 1300명 넘게 학교에 지원하고 또 이렇게 전학을 오려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시험을 봐서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회학교를 가게 되면은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야? 저는 먼저 처음에는 그 상위 학교에서 이미 그 교육과정을 읽어놓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학교에 대해서 좀 이렇게 탐색을 하고 좀 배우고 싶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그 한국 학생들의 정체성도 생각하면서 또 그 글로벌한 그런 이렇게 언어 능력이나 또 이런 정서, 문화, 능력을 어떻게 갖추는지 그런 것도 좀 배우고 싶은데 또 좀 이렇게 배우고 제가 좀 적응이 되고 나면 그 한국 학생들을 같이 한국 학생들이랑 같이 상해와 그런 중국 우호 관계를 중국과 한국의 그런 서로 잘 모르잖아요. 나라가 가깝지만 그런 걸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영상들도 한번 같이 찍어보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인터뷰 같은 걸 해서 인터뷰집도 만들고 그리고 또 뉴질랜드하고 화상 수업도 계속 이어서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사회 학교과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의 차이점? 큰 차이가 있지요. 근데 일단은 규모도 좀 차이가 나고요. 우리 학교보다는 훨씬 지금 상해교가 훨씬 크고요. 그리고 교육과정 자체도 지금 한국의 종합교들은 일주일에 3시간이나 4시간 정도 영어 수업을 하는데 상해 한국학교는 10시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원어민 선생님도 계시고 그리고 일단은 아무래도 학생들한테 한국적인 경험을 많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실시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족의 날 행사, 그리고 또 거기 상해 임시정부라는 역사적인 장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렇게 따라서 걷는 그런 걷기 행사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도 되짚어보고, 그리고 또 가장 큰 차이는 옆에 있는 다른 나라 학교들이랑 같이 어떤 친선 경기 같은 걸 많이 하더라고요. 축구, 미국 학교, 영국 학교, 싱가포르 학교. 그래서 그런 게 되게 한국 학생들한테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문화 정서를 높이는데. 네, 먼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